이런 지방 독소가 혈관 벽이나 세포 사이사이에 쌓이면서 혈관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. 네. 아, 그럼 이게 독소가 안 빠지고 계속 쌓이니까 문제가 그러니까. 되는 거네요. 네. 네. 또 다른 문제는요. 지방 독소가 흡수되거나 배출되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딱 달라붙어요. 아~ 네, 딱 달라붙어서 독소끼리 더 결합을 하게 됩니다. 힘을 키우는 네, 그럼 이 지방 독소가 돌아다니면서 피떡을 만들고요. 이런 피떡이 만든 게 뇌 쪽으로 가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에 가면 심근경색이 돼서 갑자기 어느 날 쓰러지는 돌연사까지도 부르게 되는 거죠. 아니, 근데 이렇게 위협적인 거라는 걸 제가 몰라서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지방 독소 정말 무서운 거네요. 그런데요, 이 지방 독소라는 게 혈관에만 쌓이느냐? 아니에요. 그러면 뭐 어떻게...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일단 우리 몸속에 대표적인 그런 장기들 있죠. 네. 예를 들면 네. 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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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지방 독소 떨어지지도 않아요. 이런 지방 독소가 간에도 쌓일 수 있고요. 예를 들면 또 이런 장. 장에 이게 다 내장 지방 아니에요. 아, 내장 지방. 내장 지방. 또 뭐 위 주변. 이런 곳에도 전부 다 이렇게 지방이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. 뭐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장기에 지방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은 네. 간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유방암, 자궁암, 갑상선암, 전립세만 이런 지방질이 좀 많은 그런 생식계통, 호르몬계통에는 전부 다 암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지방관리, 독소관리를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. 아니 그런데 이 아르간오일이 지방독소를 어떻게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? 이 아르간 오일에는요. 네. 오메가 3뿐만이 아니고 오메가 3, 6, 7, 9. 이 불포화 지방산이 골고루 들어 있고요. 그중에서도 스쿠알렌이라는 성분. 이 성분이 독소를 배출하는 핵심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아니 우리가 스쿠알렌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어떤 성분인데 핵심이라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스쿠알렌이 우리 몸에서 살균 작용, 항산화 작용 이런 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스쿠알렌이 30대 이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독소 배출 능력도 안 되고 독소는 쌓이고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중년 이후부터는 아르간오일 같은 그런 식물성 스쿠알렌 이런 성분들을 보충을 해줘야 독소를 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. 네. 또한 여성들에게 좋은 팁을 드리면요. 이 스쿠알렌은요.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그래서 혈관과 피부의 젊음을 오래오래 유지해 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네.